저 현역 아이돌 중에서는 첫째지만 가정을 꾸려서 또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따라서 또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없었죠. 일단 제가 국내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3년 터울로 계속 아이들을 낳다 보니까 그럴 겨를도 없었고 진짜 그냥 평범한 엄마의 삶에서만 젖어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미 엄마의 삶에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약간의 설레임도 있었던 것 같고 염려도 있었던 것 같고 내가 해도 될까라는 생각도 사실 있었고요. 일단 이 자격 조건이 엄마잖아요. 엄마들만 출연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자격 조건이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 또 그래서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하니가 움직여 내 맘대로 옛날을 다시 타임머신 타고 돌아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예전에 이제 한참 활동했었을 때 딱 방송국이나 가면 늘 나던 그 냄새가 약간 향수처럼 이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작을 또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웬일이야. 캐나다에서 진짜 큰 발걸음 해주셨네요. 혼자 왔어요 이번에. 아이들이 학교 다녀야 되고 해서 혼자 왔는데 이제 너무 고맙게도 우리 가족들이 또 남편이 또 시부모님이 정말 많이 서포트를 해주셔서 제가 결혼한 지 이제 거의 10년 차인데 이제 딸 셋 키우고 있으면서 누리는 시간을 너무 못 가졌지 않냐 그런 말씀해주시면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아 이렇게 네 꿈이냐 생신이냐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결정 내려주셨는데 네. 가장 고민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제가 10년간 스트레칭 한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춤을 추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컸었고 많이 변해버린 이런 외모적인 부분도 사실 포함됐었거든요. 왜? 변하면 안 될 것 같아. 엄마니까. 아, 네. 근데 이제는 뭐 엄마니까 뭐 모든 걸 내려놓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오게 됐어요. 네. 저희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원더걸스 선예 씨의 노래를 먼저 일단 듣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 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그러면. 기다리다라는 곡이고요. 사실 기다리게만 해드린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늘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러지 말지 눈물 날 것 같아.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 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그립다고 천 번쯤 말해보면 닿을까요. 물어보고 됐으면 그댄 내 맘 알까요. 와. 그럼 한 번쯤 미워해볼까요. 서운한 일
이들만 손꼽을까요? 이미 사랑은 너무 커져 있는데 그댄 내가 아니니 내 맘 같을 수 없겠죠.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한 거죠.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을까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무거운 발걸음 아이 셋을 두고 혼자서 정말 오로지 이곳을 위하여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 노래 속에서 그 소녀의 목소리 속에서 많이 나 어떻게 아, 예. 우리 아이돌 응원단 여러분들, 이럴 때 할 말이 없다라는 얘기를 쓰는 거겠죠? 예, 예, 예. 아, 저 그냥 엠카운트 무대를 보고 있나? 뭐 이러면 엠카운트 무대를 보고 있나? 뭐 이러면 진짜 뭐 지금 바로 그냥 나가서 노래 불러도 되겠다. 어떻게 저렇게 빛이 나지? 그냥 감탄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정말 좋았어요. 딱 노래 딱 들어갈 때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걸그룹 조각을 맞추고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 딱 다이아몬드 조각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티어원의 웅계 씨가 열혈 팬이라고? 제가 떨어 우는 거야? 찐팬인데 어떡해 울어 진짜? 울지마 왜 울어 왜 울어요? 왜저 감동받았어요? 왜저 하고 싶은 말 해. 어렸을 때 꿈 장래희망 적는 칸에 원더걸 선배님 썼어요. 원더걸스 선배님을 뵙고 싶어서 꼬마텔미로 다른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네, 그냥 선배님 노래하는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어요. 아우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옆에서 우즈 씨가 계속해서 선예 선배님, 선예 선배님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가 쉴 때 사실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없지 않겠냐라는 그치.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와주셔서 와, 이거 너무 선물 같다. 너무 스펙타클합니다, 진짜. 어때요? 어떻게 보셨어요, 무대를? 아, 지금 잠깐 무대도 무대지만 잠깐 눈이 마주칠 때마다 지금 못 보겠는데. 어머니 귀여워. 아, 그러니까 사실 정말로 이제 물론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엄마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예님을 기다리시는 많은 팬분들이 저와 같은 그럼. 마음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예 씨의 기다리다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듣는 순간 아 기다리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한 가지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네. 원더걸스 선예 씨의 현실 점검 댄스 무대. 언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갑니까? 아, 우리도 밑에서 좀 볼래. 아이야, 사람들아. 안녕하세요. 되게 좋네. 진짜 가깝다. 10년 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단시간 안에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춤추다가 자꾸 삐그덕대가지고 뭐 이제 배 힘 빡주고 다리 힘 빡주고 그냥 연습하던 대로만 제발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야 무대 아우라가 조명만 떨어져도 있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이 엄마가 돼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무대를 이 대단한 분들의 무대를 볼 수 있었을까 이분들이 엄마가 돼준 게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지금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와, 이 프로그램 저희 프로그램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엄마는 레전드다 이런 걸로 와 진짜 대단합니다. 네. 엄마. 마마 더 레전드. 아 일단
아이 셋 엄마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요. 아, 감사해요 언니. 제가 춤을 추는데 이 표정에서 나오는 여유가 사람을 진짜 확 매료시키는. 누가 춤을 못 춘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자신을 역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실력이 줄지도 않았고, 그 말이 아이 셋 엄마지 아이 한 명 키우는 것도 진짜 전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하나도 셋이서 똑같죠, 힘든가. 근데 그 세월을 잘 이겨내고 버텨냈다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싶고,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엄마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현애가 돼서 돌아와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우아하고 우아하면서 힙해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무대를 계속 보면서 지금은 평가를 굳이 안 하게 되고 그냥 한 번 더 보고 싶은 느낌? 맞아. 네, 그래서 궁금하지 다음 무대가. 네네. 저는 정말 우아하고 힙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극찬이다, 극찬. 진짜 어떻게 살았어? 애만 키우고? 자, 일단 기대가 됩니다. 선희 씨, 과연 어느 정도의 레벨을 오늘 상중 하중에 획득을 하시게 될지 궁금한데 우리 마스터 여러분들 먼저 보컬 레벨 확인합니다. 상이지 뭐. 무조건 상이야. 야! 처음 아니에요? 처음. 자, 보컬 처음으로 상 나왔죠? 보컬 상은 처음이에요. 와. 예, 보컬 상은 처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팀의 모든 보컬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꼭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중량이라는 게 있다면 지금 선혜 씨 목소리가 딱 그 중량에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놀란 게 그 중량이 그대로 이동을 하면서 비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예쁜 그 특유의 선혜 씨의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보이스가 그대로 살아있고 오히려 힘이 훨씬 더 좋아졌고 저희 팀에 이렇게 합류해 주신 게 굉장히 너무 기쁘고 아 우리가 진짜 앞으로 좀 큰 일 할 수 있겠다 이런 되게 큰 기대감을 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댄스 평가에서는 과연 어떤 레벨을 받았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상상 가나요? 중일지 하일지 서! 서! 예! 감사해요 언니.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 나왔다 우리 애기도. 꿈꾸는 것 같아요. 그죠? 진짜 기대 안 돼요. 특히 댄스 보면 진짜. 네. 자, 캐나다에서 이곳까지 무대 서기 위해 찾아준 선혜 씨 멋진 무대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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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야 대단하다. 야 너무 잘한다. 너무 신기해요. 꿈 같아요. 이게 믿기지가 않고요. 우아하고 힙하다라는 그 말이. 되게 정말 제가 들었던 최고의 칭찬이 아니었나 싶어요. 드디어 만나는구나 언니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잠들 뻔했어요. 기다리다가 진짜 아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